돈은 돈대로 다 나간다 이거죠. 진료. 아니 폐사는 시켰는데 돈은 돈대로 나가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그 주인분들은 온전히 진짜 마음으로, 앵이 마음으로 그냥 우리 앵이 돈이고 뭐고 살릴 수만 있다면 진짜 그 다 할 수 있는 마음으로 찾아가서 진료를 받는데, 우리 애주인분들은 어떡합니까? 그냥 믿고 갔는데, 동물병원 믿고 갔는데 폐사해요. 아 정말 이건 아니에요 진짜. 안녕하세요, 리프승수입니다. 오늘 하기 전에 리프승수가 어떤 뜻인지 아시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딱 정확하게 맞추신 분은 제가 선물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앵무새를 키우는지까지 뒤에 남겨주셔야지만 그의 앵무새가 맞는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동물병원에 대한 영상을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동물병원에 대한 얘기. 앵무새를 키우고 계시는 분들이 동물병원 가서 죽은 사례들이 너무 많이 귀에 들리고 있습니다. 치료가 됐다는 소리는 제 귀에 아마 한 3%도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97%가 동물병원 가서 죽었다는 소리만 저는 들었어요. 많이. 이게 안타까운 거죠. 왜 동물병원에 갔는데 왜 죽었다는 소리가 많을까요? 왜 치료가 안 되었다는 소리가 많을까요? 우리 병원 또 앵무새를 진료를 봅니다. 이런 병원들이 마구잡이로 하나씩 생겨나고 있어요. 지금 앵무새 키우신 분들이 점점 많아진다 이거죠. 앵무새 진료를 보면 경쟁사가 많이 없는 거죠. 진료를 보는 데가 많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강아지 보시는 분들이 갑자기 강아지도 보고 앵무새도 보고 일석이조로 그냥 보기 시작하는 거죠. 갑자기 앵무새를 본다는 거는 그만큼 지식이 있을까요? 그만큼 경험을 했을까요? 만약에 부산에 동물병이 없어요. 서울에 동물병이 있어요. 믿고 갑니다. KTX 타고 그분이 진료할 수 있을 줄 알고 그분이 진료합니다 됐으니까. 근데 하지만 갔는데 우리 앵이가 폐사했어요. 주사를 놨는데 바로 폐사했어요. 동물병원 한번 갔다가 다음날 폐사했어요. 이런 경우들이 나오더라고요. 동물병원에서 원래 업체에서 병이 생겼던 걸 받았던 간에 중요한 건 팩트가 뭡니까? 동물병원에 그거를 진료를 받고 치료를 원해서 왔던 겁니다. 주인분들은 온전히 진짜 마음으로, 앵이의 마음으로 그냥 우리 앵이 돈이고 뭐고 살릴 수만 있다면 진짜 그 다 할 수 있는 마음으로 찾아가서 진료를 받는데 오만 검사랑 검사는 다 해요. 진료를 할 수 없는 검사까지.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게 있습니다. 뭐 PDD, 폴리오마, 앵무병, PDFD 뭐 이런 병들 검사, 4대 질병 검사를 다 합니다. 근데 고로 4대 질병 검사는 했지만 치료는 못하네요. 앵이가 콧물이 나요. 콧물이 났어요. 지금 감기입니다. 지금 감기에 대한 지금 빨리 약을 지어주고 빨리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왜 4대 질병부터 하는 이거죠. 저는 주위에 정말 동물병원 가서 많이 완쾌됐어요. 동물병원 가서 너무 진료가 잘 됐어요. 이런 동물병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앵무새 시장이 커지고 진짜 진정하게 앵무새 키우시는 사람들이 마음이 덜 아프니까. 키우다가 아플 수는 있어요. 그래도 진료를 못하면 못한다고 돼야지 한다고 하면 돼. 일단 한다고 하고 아 이거 애매한데 이런 거 이렇게 같은데 그걸로 그냥 쓰시고 그냥 진료하고 그걸 약 처방하고 그건 진짜 안 되는 일인 것 같아요. 아 이게 그냥 저 입장에서는 비즈니스적으로 갑자기 동물 병원들이 앵무새 진료를 본다라고 이렇게 하는 게 뻔하게 보이는데 근데 이 당장 앵무새 키우시는 애주인 분들이 우리 구독자분들도 그렇고 분들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지푸라기라도 뭐든 진료를 할 수 있다 하면 간다 이거죠. 가서 믿고 가는 건데 믿고 생명을 맡기는 건데 근데 그거를 마음대로 해가지고 더 악화를 시키거나 그 급사한 경우가 많아요. 돈은 돈대로 다 나간다 이거죠. 진료 아니 폐사는 시켰는데 돈은 돈대로 나간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그 우리 애주인분들은 어떡합니까? 그냥 믿고 갔는데 동물병원 믿고 갔는데 폐사해요. 아 정말 이건 아니에요 진짜. 정말 그거는 아니니까 정말 내가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생명을 가지고 애매한데 이런 거 안 됩니다. 생명 확실하게 가야지. 내가 확실하게 모르면 딱 봐도 모르면 못합니다. 딱 해야지만 깔끔하고 정확하고 잘하는 수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 새가 무슨 실험 도구가 아니잖아요. 이 우리 구독자 우리 애주인 그 앵무새가 꼭 경험 쌓는 게 아니잖아요. 내 말은 수의사란 타이틀 하나로 내가 갑자기 앵무새를 본다면 앵무새 진료를 다 잘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그게 정말 우리 앵무새 키우시는 애주인 분들과 구독자 분들한테는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정말 앵미를 생각하고 달려갔지만 그게는 진료를 본다 해놓고 초보예요. 패스했어요. 그럼 어떡해요? 그 전부터 너무 아파하고 안돼 진료가 안 되겠네요. 그래서 죽었네요. 아 약이 효능이 없었네요. 그랬으면 어떡하면 끝이는 거예요. 아니 이건 너무 당황스러운 말이죠. 너무 무책임한 말입니다. 돈은 돈대로 비용은 내고 마음은 마음대로 엄청나게 아픈 거죠. 우리가 우리 앵무새 키우면서 행복하려고 같이 앵이랑 행복하려고 하는데 우리 애조인분들이 상처가 너무 심한 거죠. 그렇게 되면 앵무새 우리 지금 키우는 사람들이 동물병원 가면 거의 앵무새가 뭐 실험 대상처럼 여겨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근데 다만 분명히 잘하시고 신뢰하고 정말 공부하고 정말 전문적으로 하신 동물병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동물병원을 이제 정확하게 저도 알아보고 정말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도 마음이 정말 앞서가지만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들고 그 당시에는 어디서라도 지푸라기를 잡고 싶지만 그래도 지푸라기라도 제대로 알고 잡자 이거죠. 저도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노력해서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 그냥 앵무새만 몰두하는 그런 수의사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정말 어릴 때부터 앵무새 미쳤습니다. 그냥 미친 듯이 했어요. 그냥 앵무새만 미친 듯이 봐. 이렇게 3시간씩 봤습니다. 그냥 3시간씩 보고 살았어요. 그냥 그런 열정을 가질 수 있는 동물병원 수의사분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 앵무새 애조생활이 정말 행복하고 정말 건강한 애조생활을 항상 오래도록 할 수 있는 앵무새 문화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네, 안녕.